자, 7월 마지막 주 혼돈의 주식시장을 밝게 받쳐줄 한 줄기 빛이죠?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은 지금 신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주식시장도 안 좋은데 분위기라도 업해야죠. 이 주식시장이 제가 살아보면서 네. 이게 실환가 싶은 날들이 가끔 있는데 최근에 자고 일어나면 쏟아지고 자고 일어나면 쏟아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서프라이즈. 그래서 저희는 주식시장이 떨어져서 매일매일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데 네. 우리 닝이 형은 그 자신이 말한 곳버스도 국장이다 요거 떠서 국장이다 너무 기분이 좋아하시는 것 같다. 곳버스 하라 했제. 죄송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인사 안 드리신 분 계시죠? 자, 어디 봅시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예언 중에 단 하나를 빼고 정치 하나 빼고 말하는 것마다 이렇게 다 틀릴 수가 있는지 놀라움을 주시는 죄수 알 모셨습니다. 자, 알죄수님 안녕하세요. 알죄수님 안녕하세요. 죄수는 고개를 들라. 네, 요 경광등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걸 리피면 어떻게 해요, 진짜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읊어보거라. 잘못을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사람을 죄수복을 입히지 않아요. 네.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아니, 적어왔어요. 아니, 여러분 진짜 이거 검사예요? 검사? 초인배 그 자체. 죄명을 적어왔어요. 이거 촬영 전에 혼자 앉아가지고 죄명을 하나씩 적고 있어. 자, 피고는 고개를 드세요. 우리 슈검사가 하나씩 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알상무께서 굳건한 코스피 지지선이 2830이다라고. 와, 언제야? 이거 보이지도 않아. 언제 얘기했냐면은 최고점 있죠? 네? 그 최고점 다음 날 얘기했습니다. 예. 조날 얘기했어요. 2830이 시원하게 그냥 안 깨진다. 그리고 2830이 깨진 날 거의 스키장인데요. 선을 하나 더 긋더니 그렇죠. 2차 지지선을 얘기했거든요. 버텨야 한다. 그게 2700한 75이 됐습니다. 요 녹화 날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내가 얘기하면 빠지고. 아니, 본인의 지지선이 네. 단 이틀을 못 버티는 이 현상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에 뭐 알반 꿀이라고 뭐 그러던지. 근데 저도 이제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어떻게 말하자마자 빠져. 제가 참고로 그 네. 트레이딩 사업부 있었지 않습니까? 프로 그렇죠. 트레이더 이 친구가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있었어요. 네. 우리 팀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요? 왜 힘들었는지 알 수 있죠? 왜 힘들었는지 보여주잖아. 저렇게 쭉쭉 롱으로 올라가던 게 알상무가 롱 잡고 이틀 후부터 스키장에서 지금 슬로프를 타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이것에 정말 알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알상무님이 원래 쇼돌인데 억지로 지금 슈카님 때문에 무슨 소리예요? 코스피 3000 가야 된다 때문에 그 텐션에 맞추려다 보니까 억지로 본인의 본성을 숨기고 그 흑막 뒤에서는 진짜는 숏인데 이렇게 뭔가를 하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숏이니? 그러면 또 안 되지. 우리 또 곤조가 있지. 내가 또 그럴 순 없죠. 아, 아직도 롱이다. 그러니까 죄명이 6개인데 또 있어요? 야, 죄명이 6개예요, 죄명이. 나도 기억 못하는 자, 그 다음에 코스피는 조금 덜 가겠지만 M7은 굳건하다. 그렇죠. 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번 주에 1조 날라갔어요. 1조 이상 날라갔어요. 네. S&P가 -1.92%, 나스닥이 -3%인데 네. 나스닥이 그리고 더 날라갔어요. M7이 그렇게 굳건하다고 하시더니. 아니 근데 네. 지난번에 우리 MS는 세계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럼 뭐 세계관에 편입돼서 뭐 괜찮다. 세계가 함께 간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MS? 세계가 지금 망하고 있으니까 같이 가는 거지. 아, 세계랑 같이 가고 있구나. 근데 같이 간다고 그랬지 뭐 올라간다고는 안 그랬잖아요. 이 친구랑 녹화한 날이 나스닥은 튼튼하다라고 녹화하고 그쵸. 그거 다음날 신문기사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22개월 만에 나스닥 최대 폭하락을 그 다음날 신문기사로 봤어요. 그 편집본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할 때마다? 나도 속상해. 그런데 어쩔 수 없죠. 그쵸. 받아들여, 그냥. 받아들여, 오케이, 받아들여.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그 주식 얘기는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주식은 지금 사망가에서 네. 굉장히 길게 아주 장대한 스토리를 풀면서 오. 그래서 아베 얘기까지 풀면서 심지어 아베 사망 음모설까지 풀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엔저는 꾸준하다. 그쵸. 잠깐 튀어오른 앵고의 눈이 이렇게 혹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지금 엔화가 900을 돌파했습니다. 와, 900만... 딱 그때가 저점이었어요. 맞아요. 딱 맞췄어. 900만 오랜만에 먹었네. 계속 아래로 간다며요. 아, 근데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엔화가 3%밖에 안 강해졌어요. 아, 요거는 미미한 거다.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차트 보여드릴 때 요만큼. 그리고
어제 엔화가 1% 강세로 약해졌잖아요. 어. 네. 왜 그런지 아시죠? 이따 다 설명해 드릴 텐데. 아, 또 이유가 있다? 아, 3%밖에 겨우 안 강해졌다. 아, 이게 변론 같은 건가? 아, 변론 같은 거예요. 변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해리스와 미셸 중에 나는 해리스는 어두운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아니, 어둡다고는 안 그렇지. 야, 근데 그랬잖아요. 복잡한. 그래,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과거가 있기 때문에 미셸 오바마가 될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거든요. 오늘 뉴스로 미셸 오바마가 해리스 지지 선언을 했어요. 판사님, 이거는 재판 연기를 부탁드립니다. 오! 뭐야! 아! 아직 안 끝났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면 대통령 얘기했지. 지지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직 11월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해리스가 낙마할 걸 예상하십니까? 어? 아니, 지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성지팽 연기 지금 맞기는 좀 그렇다는 아, 거죠. 아, 지금 맞긴 그렇다. 그렇죠, 아직 틀린 건 아니다. 아니니까. 그럼 미셸이니? 그럼 미셸이지. 오! 이거 혹시 네. 남몰래 협찬 받는 거 아닙니까? 쿠팡 최저가입니다. 어, 그래 쿠팡 최저가죠? 뒷광고 안 돼. 뒷광고 안 돼. 잘했잖아. 이따가 틀리면은 네? 다시 한번 등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명 계속 하시죠. 그런데 S&P랑 나스닥도 빠져서 그렇게 외롭진 않아요. 감지색이 그렇게 외롭진 않아.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외롭지 않다는 게 지금. 근데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테이션. 미국은 빠져도 한국은 덜 빠질 줄 알았는데 같이 빠지더라고. 같이 빠지더라고. 로테이션이 아닌데요. 그냥 뭐라고? 다 같이 빠지더라고요. 글렀어 한국은. 내가 볼 땐 글렀어. 야. 특히 코스닥은 이거 뭐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편집했던데 네. 제가 666 말씀드렸죠. 오 맞아. 코스닥은 666을 찍어야 진 바닥이 생긴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려보세요. 딱 666, 667, 666을 딱 팍 튀어. 아! 한참 남았어요. 오, 하방이 있구나. 아, 코스닥은 또 아래로 한참 남았다. 그럼 나왔다. 666까지 기다려야 돼요? 큰일 났어, 이제. 한참 남았어. 그러려면 그 전지들이 좀 더 힘들어야 돼. 아, 2차 전지가 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개인 비유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그 금기어잖아요. 아, 왜 금기어예요? 그거 왜 눈으로 그러세요? 아, 금기어 아니야, 금기어 아니에요? 이걸 입으니까 되게 어두워져. 어두워지고 뭔가. 어, 다크 에너지가 충전되고 있죠? 어, 그러네. 이제 다시... 진짜 그 흑막 뒤에 진짜를 보여주세요. 이게 내 원래 아 이게 내 히어로 그 코스튬인가? 오, 에너지가 지금 뿜뿜 지금 흘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은 지금을 네. 런칭하면서 네. 솔직한 마음으로 좀 고품격된 뭐 그런 뷰를 좀 원했거든요. 그 우리 뷰라는 게 어떻게 이틀을 맞는 게 어려울 고 아닐까요? 고품격. 아 어려울 고. 고품격은 아. 어렵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또 다른 고품격한 인물이 없는지 지금 시장을 훑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쟁자가 거죠. 등장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정제된 뷰. 웃음기 싹 뺀 고품격 뷰.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행해 주시죠. 네. 이번 주 무슨 중요한 일이 많았어요. 이번 지난 때. 우리 심지어 중요한 일이 캐나다 있었잖아.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했어요. 네. 어? 오. 잠깐만. 어저께 나한테 동결했다 그랬잖아요. 잘못 얘기했어요. 아 이게 농담이 아니라 어제 나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형님 그래서 왜 캐나다 중앙은행 동결했습니다 그러길래 오 동결했어? 아니 그때 캐나다 달러가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당연히 동결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제 그때 무심코 내뱉었는데 집에 가면서 보니까 무심코 내뱉었다고? 응 아니었어. 자네는 어떻게 뉴스도 틀려 뉴스도 아니 아 이것도 틀렸네. 50bp이나 아닌데 25bp인데 진짜 하여튼 요즘 정신이 없어. 어쨌든 캐나다 네. 중앙은행이 내려서 다음 주 FOMC 있거든요. 오, 거기에서 맞아. 인하 가능성이 확 높아졌어요. 미국이 또 네. GDP 성장률이 좋아. 신기하죠. 오, 질문이십니다. 네. 미국의 GDP가 좋아지면 네.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니까 미국 주식이 올라갈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네. 근데 왜 나스닥도 그렇게 주식을 네.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지난번에 그러시다 맞는 말이야. 주식을 이성으로 생각하면 안 돼. 주식은 주식이고. 그러면 이거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보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왜 무슨 소리했던 거? 그러니까 왜 나와요? 나한테 여기서 멋있는 말을 해줄 줄 알았더니. 그래서 GDP가 성장한다는 건 사실상 그 국가의 부가 늘어난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게 주식시장으로 가면 주식시장이 많이 오르고 부동산으로 가면 부동산이 오르고 그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돈만 있는 거고 이런 거죠. 사실 그래서 볼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주식시장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똑똑하다. 알겠습니다. 아, 똑똑하다. 오, 너무 좋은 좋습니다. 부자네 이거. 기업 실적 참 이번에 기업 실적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제 하이닉스도 나오고 한국도 나오고 미국도 뭐 다 나왔어요. 테슬라만 좀 안 좋았지 나머지는 다 좋았어. 근데 주가는 빠졌다.
하이닉스 한 6%인가 7% 빠졌던데. 그러니까 하이닉스 그 2일기 5점 몇 조가 나왔는데 슈카픽 7% 빠졌어요? 아직 안 팔았어요? 어제 8% 빠졌어요. 아직 안 팔았어요? 얘기를 해줬어야지. 자기만 팔고 언제 추천픽을 아직도 들고 있어? 현차도 좀 많이 빠지던데. 뭐라고요? 현차도 깎고 있잖아. 현차도 최근에 많이 빠져요. 현차 오늘은 한 4%인가 많이 빠졌어요. 걔도 많이 빠졌어요? 아,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덜 빠지고 있어요. 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테슬라 T 우리나라 그 스마트 피플 그 똑똑한 민족이라고 12% 빠졌다는 말이 있던데. 쥐가 뭔데 우리를 판단해. 쥐가 뭘 스마트 민족. 내가 테슬라 좋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죠? 모든 영상에서 저는 항상 테슬라를 맞아. 잠깐만, 이거 근데 잠깐만. 그거 예언됐잖아요. 상무님이 테슬라는 이랬는데 댓글에 상무님 말이 맞았습니다. 오늘 테슬라 10% 빠졌어요. 이번에도 8월 8일에 로보택시 뭐 한다고 그랬다가 10월 10날로 고쳐서 뭐 하는 거야. 뭐 18땡 10땡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12월 12일로 옮길라 그나? 이 양반? 평상시에 좀 즐기시나 봐요. 뭘요? 8땡 10땡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봤었는데.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죄수를 조금 이따가 족치기로 하고요. 시간을 좀 달래요. 자, 그러면 우리 미녀 리포터, 갈수록 기세가 올라가고 있는 기세등등 리포터님 모셨습니다. 9시에 장이 시작되면 한번 말아 올려요. 근데 난 정보를 듣고 들어온 건데 그 내부 정보 있잖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명언 제조기. 명언 제조기. 주식은 지금 미니 리포터입니다. 지금 미녀 리포터라는 수식어가 나무 위키에 박제가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땡큐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자, 일단 지난주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 제 마음을 대변해주는 이 두 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 짤로 하나로 요약이 되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떨어진다고 했제. 앨범색이래요. 아, 그래 한번 흔들어주세요. 그래, 떨어진다고 했제. 여기. 떨어진다고 했제. 롱 아니라고 했제. 버퍼스는 붙장이라 했제. 이제 실력으로 네, 승부합니다. 실력으로 승부한다. 여러분에게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 오늘도 테마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죄송한데 네.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분들은 네. 자네가 정치 그쪽으로도 관심 있어요? 축하 올릴 때 보통 저런 분들의 얼굴은 이렇게 싹 좀 빼드리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이분 되게 잘, 그리고 그때 슈카님과도 인연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 저 아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 슈카월드 구독 유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부총님께서 슈카월드를 보고 계시는데 그 추천 영상에 코믹스가 뜰 수도 있어서 니니라고 했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네가 이 한 두 번 뭐 이렇게 어록에 오르더니 기가 많이 올랐어. 이제 경제부총리님도 나를 알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오다가다 심심하잖아 차에서. 제가 경제부총님하고 인연이 있는 거는 그 옆자리에 한번 앉아서 핸드폰 한 자리 본 거 그거. 한국에서는 그런 거 다 인연이에요. 아, 옆자리에 앉으면 인연이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뜨거웠던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 바로 상속세. 굉장히 뜨거운 이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25년 만에 세법이 개정이 되었고 이제 증여세 나 상속세 세율이 조금 낮아졌다라는 말이 있었고 요거는 이제 통과된 건 아니고 아시겠지만 이게 세법 개정안으로 정부에서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확정은 아닙니다. 그 네. 상속세 이슈가 왜 뜨거운지 잘 모르시겠죠. 자, 여기서 한마디만 해보시면은 왜 네. 뜨거운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상속세 네. 낮춰야 됩니까 지금 유지해야 됩니까? 야, 왜? 모르겠다며. 나 죽이려고. 야, 모르겠다며.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 네. 슈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잘 몰라요. 뭘 몰라요, 슈카월드. 300만 유튜버가 이것도 모르면 어떡해. 나 의견이 있죠. 슈카의 상속세에 대한 의견. 소액 얻었다. 생각하고 있다, 지금. 저는 코스피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 요인 중에서 이제 뭐 상속세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그것보다는 이 사회의 의무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가바나. 좋습니다. 예. 이렇게 물론 상속세 나온다고. 이슈도 중요하지만 정치인 다 됐구만. 이 가버넌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해요, 이 사람들아. 정치는 지금. 근데 이거는 상속세 얘기한다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죽어라? 이런 의미 아닙니까? 누가 죽어요? 죽어야 상속이 발생하는 거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노인이면 농담입니다. 네. 자네는 사고 방식이 전혀 다르구만. 네? 상속세를 낮춰준다는 말은 죽어라라는 소리예요? 아니 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 요거는 좀 삭제.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돼? 자, 그래서 상속세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또 주식시장은 발빠르게 또 어떤 테마에 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KTNG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KTNG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니, 상속세에도 테마주가 있어요? 상속세라는 걸 받으려면이 아니고 잘 해결하려면 파상속세 문제가 굉장히 이슈잖아요. 네네. 좀 예민하기도 하고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좀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왜냐면은 항상 누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우리 친가도 그렇고 외가도 그렇고 돌아가시면 그렇게 싸워.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 살아생전에. 케이텐지가 왜 상속세 태워준 거 했더니 상속을 받고 싶으면 저 정관장 사서 부모님 들여서 사이를 좋게 해야 상속을 받는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죠?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지? 어, 나 그 생각을 못했네. KTNG엔 네. 정관장도 있지만 네. 담배도 있거든요. 그 부모님 왜 이렇게 정확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맞아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왜요? 뭐 상속 빨리 받으려고? 상속에 필요한 거잖아요. 저기요? 아, 야, 이거 진짜 딱 맞다, 이거. 고품격 방송 주식은 지금은 자, 그런 위아래 없는 근본 없는 드림은 받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무슨 상속을 빨리 받으려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왜 물어봐요 이 옷 입으니까 그, 내가 그딴 대답을 할 줄 몰랐지 충전돼가지고 그쪽이 막 떠오르고 있잖아 지금 아, 어두운 역시 거고 역시 다크에너지 네. 참고로 우리 니니 양이 KTNG 지난번에 한번 추천했다가 편집당했죠? 네 용병 전달을 또 가져왔어요 이거는 분명히 뭘 받았어 어, 또 가져왔어 이거 받았어.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2주 연속? 보면 볼수록 너무 좋아요 뭐요? 너무 좋은 종목이에요 저 KTNG 장기 차트 있습니까? 어 나쁘지 않은데? 야, 반토막이 났는데 반토막인데 나쁘지 않다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 50%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야구하다 슬슬 들어갈 타이밍입니다 제가 어떤 거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최근 외인 순매수 1위입니다 오.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한국 배당주로 KT랑 KTNG를 언급했거든요 이야 아, 좀 기다려보세요. 좀 멋있는 것 좀 할 거니까. 어. 그리고 22년에 금리 인상했잖아요. 네. 그때 1년간 코스피가 하락했습니다. 아시죠? 네. KTNG는 그때 1년간 오히려 올랐습니다. 오. 뭐 배당 중요한 건 아시죠? 이게 지수 하방 대비하는 종목으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코스피랑 반대로 가기 때문에. 오.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스키 타고 있죠? KTNG는 또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라는 말을 길게 하신 거죠? 그렇죠. 오, 경기 방어주 괜찮습니다. 경기 KTNG는 경기 방어주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네. KTNG가 지금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네, 네. 인도네시아랑 카자흐스탄의 신규 공장이 완성되면 신규 매출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슈카월드 하셔서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가 세계적인 흡연국입니다. 네. 아, 그 KTNG 공장이 담배 공장입니까? 네. 인삼 공장이 아니고? 아, 인삼 공장도 있고. 몰라, 종토방 아재가 그러던데. 저기요? 네? 그럼 없는 표현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까지 팩트체크도 못했어요. 담배 공장인지 인삼 공장인지까지는 못 봤어요. 아, 무슨 공장인지 모른다? 짜라투 종도망아재. 감사합니다. 정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검색해봐요. 진짜 KTNG가 공장 지은 거 맞는지. 담배 생산 담배 공장이 잘 맞잖아요. 역시 우리 종토방 선배님 진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담뱃값 10년간 동결 상태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지금 상속세 내렸죠? 그러면 재정 적자 나죠? 그러면은 인상 안 할 수가 없어요. 세금들. 담뱃값을 올릴 거다. 담뱃값 오를 수도 있죠. 지지율에 치명타인데. 담뱃값 오르면 네. 보통 담배 판매량이 네.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담뱃값 오른 거는 세금만 올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KTNG는 오히려 이익은 떨어질 수 그치, 있는데. 그치 정부가 가져가는 건데. 그래서 다행히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지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 그래서 다행히 인도네시아에 역시 몇 수합을 보신 것인가? 아~ 우리 박경만 사장님. 네. 인도네시아 사장님 이름까지 알아요? 그 사원 출신으로서 88년에 입사를 하셨거든요. 왜 어떻게 자세히 합니까? 그 저 자료 조사 다 했으니까. 근데 무슨 공장인지 검색 안 해보고 사장님 이력.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 근데 이제 주가에 사실 이게 KTNG가 최근 차트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저는 롱으로 추천할 만하다라고 최근 생각합니다. 차트가 네. 옆으로 가는 횡보 차트인데 네. 여기서 어떤 거를 보신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스피가 스키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고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대로 튀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설득력이 안 왔어요. 아니, 괜찮아요, 그것보다 네. 오히려 아까 전에 그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으라고 정관장 많이 드린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예를 들면 우리 추석 때, 뭐 설날에 그치. 정관장 추석이 오고 있어. 그거 이제 조금 비싼 세트로 하나 가져다 드리면 아이고, 우리 딸 고생한다. 아이고, 우리 딸 좀 많이 물려줘야겠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좋은데 네. 2주 연속 정관장을 갖고 왔다는 건 혹시라도 네. 그 개인 포트폴리오에서 KTNG가 비중이 좀 높거나 뭐 그러신 건 아니겠죠? 그 최근에 조금 추가 매수를 하긴 했어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어, 엄마.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것도 약간 비슷한 결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임플란트 또 하나씩 놔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아버지 내년 보면 임플란트 하나 해드릴게요 라고 효도를 하는 차원에서 덴티움이라는 임플란트 줄을 가져왔습니다. 임플란트입니까? 근데 상속세 테마하고 그러니까 난 뭐가 덴티움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효도라는 어떤 그 컨셉에서 부모님한테 덴티움 해드려서 호감작을 해서 상속을 많이 받자? 이왕이면. 그것도 상속 테마줍니까? 이왕이면 어차피 상속 받을 거 내가 조금이라도 잘 보이고 관계도 좋아지지 효도도 하지 일석이조 아닙니까? 근데 보면 네. 덴티움 최근 차트를 보면 네. 15만 원 하던 게 지금 9만 원이 깨질라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덴티움이 그래서 길게 보면 좋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는 좋은데요. 좋은 기업이 맞는데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합니다. 사실 손이 안 가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혹시 손이 안 가야 되는데 니니 니포터님이 주장했던 테마 쇼주입니까? 요 주식은 테마 횡보주입니다. 아니 횡보주는 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고 투자 인사이트를 드리는 거예요. 테마는 있다? 네. 테마는 아니, 있는데 아니 왜냐면 제가 이걸 추천을 드리는 게 그냥 아니고 봐라. 그냥 봐라 봐라 테마 있어야 내 인사이트를 아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왜냐면 임플란트 우리 다들 늙은이 되면은 늙은이라니요 다들 시니어가 되면 시니어가 되면 어르신 어르신이 되면 우리가 또 일을 하나씩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장기적으로는 괜찮고 혹시 본인 포트폴리오 좀 있습니까? 아 덴티움은 관심 종목에는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손이 안 나가기 때문에 아 나도 안 샀지만 추천은 한다. 째려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네요. 내가 산 다음에 추천하면 선행 거래고 내가 안 샀는데 추천하면 나도 안 샀는데 추천하는 거. 그럼요.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승계 타이밍을 노려라입니다. 뭐냐면요. 상속세가 이게 내려가면서 상속을 조금 서두르거나 중간에 있는 기업들을 한 번씩 째려보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상속 받았을 때 쫙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때를 노리는 그러면 영업무역이 요즘에 뭐 상속이 끝났습니까? 승계가? 왜 웃어요? 에? 왜 웃어요? 그 따님분이 영업무역 홀딩스라고 회사를 하나 갖고 있긴 한데 네네. 지금 근데 조금 안 좋은 이슈로 조금 회자가 됐어요. 이거는 편집. 저 본인이 네? 준비해 온 거 있죠, 그거? 이거 빨리 손목에 차세요. 이거 저희가 준비해 온 거 아닙니다. 원래 알상무 채우려고 한 건데 지금 하는 꼴을 보니까 네, 그러면 영업무역이 네. 상속이 지금 끝난 겁니까, 승계가? 그래서 올라갈만 남았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상속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상속이 완료되었다라고 뉴스에 뜨면은 그때 이제 뜨기 전에 계속 이제 지켜는 봐야 되는 거죠. 뜨기 전이 언제일 줄 알고 지켜봐요. 그건 모르지, 그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영업무역 가족이 아니야. 아 죄송한데 네, 죄송합니다. 수갑 그거 그 어느 쇼핑몰에 샀습니까? 야, 너무 근데 이게 용도가 다른 용도 같은데 내가 보기에 이게 뭐냐면 쿠팡 최저가로 이제 로켓 배송으로 하려다 보니까 19금 항목에 아니 자네는 수갑을 이걸로 사오면 어떡해. 이거 일부러 노렸지 너. 그리고 형님 이것도 비쳐요. 시스루야. 그래서 내 안에 뭐 입었어. 이것도 약간 아니 근데 로켓 배송되는 게 19금 회사밖에 없어. 너 이거, 그러니까 19금 회사들이 열리라는 거야. 아 그러면 차고 싶어서 이게 그거야? 이게 그 이거 어디서 주문했어 이거? 아니 근데 뭐냐면 저가 이게 느낀 게 뭐냐면 다른 데들은 로켓 배송은 안 돼요. 근데 19금 회사는 로켓 배송 바로 해주더라고. 죄송한데 그 여기서 투자했을 때 되는 거야. 죄송한데 네? 집에 있는 거 갖고 오신 거 아니죠? 아니. 왜냐면 19금은 이렇게 팍 이렇게 그러니까 그딴 인사이트 필요 없어요! 그런 인사이트 치우고 그쪽 인사이트는 막 떠올라요 지금. 그러니까 자,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속세 테마주는 여기까지고 여러분 제가 요거는 인사이트 겸 유머 겸 말씀드렸는데 근데 주식도 상속 받을 수 있죠. 왜요 갑자기? 저희 엄마 주식이 마이너스라서 그럼 이것도 빚으로 상속이 되는 건가? 마이너스요? 너 원금에서 마이너스겠죠. 아예 마이너스가 아닐 거 아니에요? 자 리포터는 지금 상속세 테마주 여러분께 알려드렸고요. 여러분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효도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왔습니다. 알성무님 입고 다녀야겠어요. 어색합니다. 왜요 왜? 지금 목소리도 왜? 다시 바뀌었고 지금 다시 노잼 모드로 돌아왔어요. 원래 우리 이 금융인들이 네. 약간 그 교도소 담장을 이렇게 왔다 갔다 거기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전에 검찰에 제가 한번 저는 불려가진 않았고 언제 왔어요? 가진 않았고 언제? 자네 우리 사식 좀 준비해라. 넉넉하게 해라 사식. 네 들었는데 그 수사관님이 여의도 사람들은 되게 편하다는 거야. 왜요? 원래 이렇게 참고인 조사나 피고인 조사를 하면 다른 데는 뭐 말도 안 하고 막
안 온다고 그러는데 여의도 사람들은 신나서 가서 뭘 주섬주섬 꺼낸대. 이만큼 봉투를 이렇게 꺼낸대. 나 말고 제가 잘못한 자료. 아, 남 꼬질르는 자료를 꺼낸다는 거죠. 우리는 혼자 안 죽거든. 같이 죽자. 그러면 나는 봐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알겠습니다. 그래. 저 우리 할상무님 착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그 양복을 입은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고품격 주식 방송에 맞는 웃음기 싹 뺀, 기름기 쫙 뺀, 뭔가 이 인사이트는 적절하게 맞는 뷰 하나가 좀 필요한 딱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포인트 가시죠. 우리가 맨날 이렇게 숫자 얘기하고 돈 번다고 막 상속세 얘기하고 나의 철학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게 뭔가? 주식이란 무엇인가? 안 지워졌어. 야, 갑자기 철학 얘기를 해. 고품격 주식방. 워렌 버핏 형님 걸 제가 빌려왔죠. 아, 유명한 말이죠. 그 워렌 버핏 형님이 이제 주주한테 보내는 서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이 빠졌을 때 당신은 누가 수영복을 안 입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알게 된다. 물이라는 게 어떤 돈 또는 유동성 또는 기세 뭐 이게 좀 빠지면 누가 어글리한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철학입니까? 설마? 이거 우리 네이버 블로그에도 수정하게 써 있는 건데 설마 철학으로 갖고 오고 싶은 거 아니죠? 워렌 버핏 명언. 아직까지는 아니겠지. 아직까지는 아니지. 예, 예. 어, 사자의 뭐야?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자. 어, 나 도미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기억나시죠? 중국 원양자원. 중국 회사인데 네네. 한국에 상장이 됐어요. 우와. 스케일이 크잖아. 중국 원양자원이야. 저도 애널리스트 하고 그럴 텐데 원래 그물로 막 원양어선 가면 네. 참치 같은 거 하잖아요. 얘들은 준학을 내려. 준학이 뭐예요? 길인 낚시에 바늘 여러 개 달린 거 있죠? 그 준학이라고. 낚시바늘. 그걸 내려가지고 우럭바리를 잡아. 이게 중국에서 되게 맛있고 비싼 고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뭐냐면 중국이 뭔가 핫할 때였고 2010년대.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원래 어류를 그렇게 많이 막 먹지 않아요. 돼지고기 진짜 많이 먹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어류를 먹기 시작했다. 회도 먹는다. 원양할 수 있는 독점권을 중국 당국한테 받았다. 라는 소문이 나면서 상장하자마자 막 동원산업 사조보다 거의 시총이 거기까지 팍 치고 올라갔어. 우리 애널리스트들 처음에 중국 기업이니까 잘 모르잖아. 네? 조금씩 주가가 올라가니까 중국 탐방도 가고 2014년 4분기에는 두 달 만에 10배로 올라갔습니다. 엄청났죠. 테마주네 완전. 아무리 봐도 이상해. 이게 주식시장 사람들 항상 의심하거든요. 왜 이상해요? 괜찮 잘 될 것 같은데? 150m 심해어를 잡아서 태평양 같은 데 가서 준학으로 잡아서 잡으면 몇 마리나 잡겠어요. 그게 갔다 온 사람의 제가 그 일화도 들었어요. 생생한 일화. 방송용만 얘기하세요. 뭐야? 비방용은 뭔데? 아니 뭐 저는 많이 못 들었어요.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갔더니 배 좀 보자 그랬더니 배가 없대. 그래서 그러면? 배가 왜 없어? 그때 태평양에 나가 있대. 나갔으니까. 그치.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왜 왔어? 그래서 가긴 갔는데 야 배도 확인도 안 되고 밥만 먹고 왔지. 밥만 먹고 왔어. 출장만 갔다 왔구나. 이게 뭐냐면 거기 홈페이지 올리는데 이게 배가 하나 둘 세 개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근데 이게 다 똑같잖아. 그 당시에 배가 서류로만 있는데 배가 확인이 안 돼. 확인을 할 방법이 없어요. 배 샀다고 복부시잖아. 배 샀다고 공시가 났는데 배는 그렇다 쳐. 배도 잡아가지고 가져왔을 거 아니야. 고기 좀 보자. 그러니까 살짝 각도만 드는 거야. 근데 여기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또 있죠? 됐죠? 됐죠? 이런 거야. 복부시잖아. 그러니까 야, 해도 너무하잖아. 포토샵으로. 그래서 사자의 특징은 먹음직스러워. 뭐가 있어 보여. 하지만 확인을 못해. 맞네. 확인이 안 돼. 그러다가 2017년에 상장 폐지됐어. 결국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당시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다 상폐되고 망했지. 중국 기업의 신뢰도를 결정적으로 맞아. 나쁘게 만든 그 맞네. 기업입니다. 저 기업이.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왜 막 야놀잖아 이런 거 나스닥에 상장하는 거 맞잖아요. 네이버 웹툰도 그렇고. 그러면 미국 애널리스트들이 막 우리나라 와가지고 탐방하고 그래요? 그럼요. 우와. 당연히 하죠. 그 옛날에 그 중국 기업들 뭐 문제 있지 않냐 그러면 막 잠이 맵장처럼 들어가잖아요. 몰래 공장 들어가서 진짜 있는 영화. 진짜요? 네. 그 애널리스트들이? 몰래 사진 찍고 드론 날려서 막 공장 위에서 막 몰래 찍고 그래요. 그리고 몰래 쓱 가서 그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봐. 아저씨 오늘 차 몇 대 나갔어요? 차 몇 대 나갔어요? 무슨 경찰 같은데? 그 루이싱 커피 중국 커피들 네. 실적 걸린 거 네. 그 루이싱 커피 큰 데마다 사람 전부 다 보내서 아침부터 이거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몇 명 들어가는지 진짜 대박. 그래갖고 실적 추정한 다음에 얘들이 발표할 시작하고 비교하니까 안 맞는다. 실제 그렇게 해요. 돈이 걸린 데는 헤지펀드들은 그 원유 탱크 네. 이거를 적외선으로 찍어요. 그래서 얼마나 차 있는지도. 근데 그건 회계 기법이기도 한데. 자, 근데 이걸 갑자기 왜 보여줬습니까? 옛날 얘기인데. 사자 특징 먹음직스럽지만 확인은 어렵다. 본인 얘기입니까? 먹음직스럽게 얘기를 다 했는데
확인은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는. 눈치가 엄청 빨라. 그죠? 야, 나 이건 빌드업을 할 수가 없어. 아, 그래, 그래요? 이게 맞은, 이게 맞는 거예요, 설마? 한참 가야 되는데. 자, 작자의 특징 두 번째. 오! 모두가 진짜라고. 청담동 주식부자 기억나죠? 아, 기억납니다. 14년, 15년 쫙 떠서 네. 16년에 문제가 생겼죠. 내가 이때 좀 사실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왜요? 내가 이때 헤지펀드 있을 텐데. 누군가 나한테, 야, 저 사람은, 어? 개미인데, 차도 아. 막 부가티인데, 니는. 니는 뭐 서울 나오고 그게 뭐냐, 뭐 월급쟁이냐, 막 그 막 비웃었어, 나를. 너무 짜증났지. 얘가 엄청 유명하다고 그래서 블로그에 들어가 봤죠. 달러가 엄청 강했을 때였어. 근데 블로그에 썼어. 자기가 그걸 예상하고 한국은행 가서 달러로 환전해서 돈을, 달러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야. 어? 이상하죠? 왜요? 한국은행은 개인. 아, 한국은행에서 없어요. 환전이 안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 아, 얘는 사짜다. 이건 꽤 지나서 잘 안 보이지만 지금 이준석 의원도 미리 키우고 있습니다. 아니 나쁜 거 아니야. 나쁜 거 민감한 건 미리 왜? 이준석 의원도 존경하는 이준석 의원도 예. 어딘가 나와서 자기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이런 뭘, 식의 발언을 하셨어. 이 사람을 믿지 않는다? 이 사람이 아~ 어떤 돈이 있고, 그러니까 신뢰가 좀 안 간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어.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때 연예인들이 다 이 사람 막 자랑. 아니 근데 사기를 되게 띄엄띄엄 치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환전했다는 거를 뭐 저는 모르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걸 왜 써? 네가 안 당해봐서 그래. 아 그런가? 근데 많이 투자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투자했고 제가 사자들한테 욕을 얼마나 먹... 사자의 특징 세 번째. 오! 스케일이 크다. 1993년에 캐나다 광산 회사 브랜슨드라는 네. 데서 인도네시아에서 4천만 온스 금맥을 발견했다고 발표해요. 1993년에. 96년에는 2억 온스가 발견 여기 매장되어 있는 걸 찾았다고 금맥을. 네. 근데 2억 온스면 전 세계 매장 추정량, 가채량이 아니고 추정량의 20%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래서 막 주가가 폭등하죠. 97년에 그래서 인도네시아 국가에서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는 데 맡겨요. 야, 캐봐라. 맥모란이 그럼 없는데요? 라고 해서 폭락합니다. 아니 근데 그냥 다 있다고 하면 믿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지질학자도 있고 학자들이 있어요. 아 잠깐만, 나 이거 오버랩돼. 잠깐만요. 어디랑? 어디랑 잠깐만. 야, 잘 나가다가 왜 지질학자 얘기가 나와 거기서? 아, 내가 피한다고 피했는데. 가치량이가 아. 무슨 스케일이 크다니. 야, 자네 쓸 수 있는 거를. 나 듣다 보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으니까. 예. 이거 뭐 사전 검수 없이 나가는 따끈한 방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면서. 스케일이 커. 사자들은 우선 스케일이 커. 저기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 뭔가 증명이 안 되지만 믿음의 매매를. 믿음의 매매. 근데 아, 빨리 하라고 그래서 다음 거. 사자를 판별하려면 허세를 부린다. 사자들은 디테일이 부족해. 자료 줘요. 그럼 자료를 못 줘. 주어도 이상해. 딱 전문가들이 보면 딱 우리. 그 여의도에서 막 뭐 했다고 하지만 한마디 하면 다 바로 알아보잖아요. 야, 근데 네. 궁금한 건 사자가 한자였습니까? 그러게. 저게 사자가 사자를 읽은 거예요? 저 맞아요? 사는 맞는데 짜는 제가 붙인 거예요. 그쵸? 야 어디서 한 번도 사자로 치고 있어 지금. 디테일이 부족하는데. 어디서 사기를 쳐. 허세를 부리는데. 있어 보이잖아요. 사자는 디테일이 부족해. 말이 자주 바뀌고 틀리거나 잘못되면 남 탓을 해. 나보고 얼마나 개새끼 진짜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았다는 많지, 거죠. 많지. 제가 이 2008년부터 이 시장에 들어와서 16년간 진짜 아니 근데 슈카님한테 어떻게 샀더라 그래요? 왜냐면 슈카님은 허세를 부리시기엔 그 똥차를 아무것도 없다. 마세라티 타고 다닌 줄 알았어. 충분해요. 마세라티 고? 어? 마세라티 고? 마세라티 왜 사? 허세 부려야지.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에이 왜 그래요? 마가리타 이런 거 아닙니다. 남보르기니가 산처럼 쌓여있고 눈이 알면은 포르쉐! 페라리! 그럴 수도 있지요. 열어봤어? 그래서 저는 물이 빠져요.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잠시만요. 물이 빠진다라는 게 중의적 의미인가요? 지금 초실한 소리입니까? 아니 물이 빠진다고요. 그게 초실한 말이잖아요. 물이 빠지니까 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물이 빠지니까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 빠밤!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알아서 찾아야 되는데. 아니 근데 여기 밑에는 지금 다 안 좋은 얘기밖에 없네요. 제가 요즘에 좀 충격받은 게 원래 이제 우리나라 이 금융당국이나 정부는 주로 부동산을 부양하는 쪽인데 최근에 부실 PF 정리를 6개월 내에 끝내라고 금감원에서 굉장히 세게 정리 안 하면 감사로 들어갈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게 뭔가 꽤 급박한 사정이 있나? 뚝이 빵 터지는 것보다 좀 뚝을 열어서 그 댐 같은 거 열잖아요. 원래 구조조정이잖아요. 약간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업계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PF 부실 좀 정리하고 있다. 좋은 거네요. 네. 그 물을 뺄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되면 아까 워렌 버핏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어글리한지 드러나. 무서워. 그러면 누가 빤스를 벗고 지금 헤엄치고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네. 우리가 그걸 지금 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그러면 여기 보시면 금융권 부동산업 대출 추이도 한국은행에서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GDP의 25%나 돼요. 금융권에서 부동산업에 대출한 게 우리나라 GDP의 25%인 거야. 진짜요? 은행은 괜찮아. 은행은 다 가려서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은행 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어, 맞아. 부동산하고 상관없어요. 또 은행은 대부분 주담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 말씀 못 드리지만 부동산,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조금 주의하셔야 돼. 야, 우리 이번에 스튜디오 우리 이번에 스튜디오 이사하는데 주의해야 됩니까? 물론 사는 게 아니라 임대인데 임대. 어. 조금만 상업용 부동산. 조금만 거 조금 넓히는 것 뿐이에요. 나 모르는 게 되게 많은 걸 하네요. 아, 요 조그만 여기를 조금 넓은 데로 간다는 거 30평으로 30평. PF. 근데 우리는 사옥은 안 샀잖아. 사옥 산 데가 힘든 거지 이제. 어? 잠깐만. 그동안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부동산에 대해서 정리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게 칼을 빼들었네. 정책이 지금은 방향이 정리하기로 했다는 거야. 다 부양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기회이기도 하죠.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곳은 기회예요. 아, 경매로 나오는 거 사듯이. 그죠. 우리 알상무가 6개 한 것 중에 4개가 정확히 틀렸거든요. 네. 5번째도 틀리락 말랑하고 있는데. 자, 이 뷰를 믿고 우리도 우리... 스튜디오를 확장하지 말고 현금을 쥐고 있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금을 쥐고 있어야 됩니까? 현금이 있어요, 근데? 야, 요거 30평 영으로 임대료 늘 건 있어요. 오. 이런 항상 저한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잖아요. 네. 네, 여기서 하면서 이 눈 있잖아요. 이게 뭐냐? 이런 눈빛을 보면서 제가 요 한 경멸의 눈빛. 제가 한 에피소드를 가져왔어요. 와.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읽어보셨어요? 그 원래 사자들이 그 이야기를 넓게 펼치면서 주제를 희석시키거든요. 갑자기 그냥 얘기하면 되지. 허세를 부린다. 갑자기 까라마조프 형제들은 왜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스토옙스키. 정말 러시아의 대문호죠.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이 1880년에 쓴 건데 요 중에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2부 5편에 대신문관 얘기가 있어. 요거 이제 우화예요. 15세기 1500년도에 예수님이 자기의 양떼, 그러니까 인간들을 한번 둘러보려고 스페인에 가. 종교재판이 막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럴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불쌍한 길 잃은 양들을 또 이 민중들을 다독이고 있는데 대신문관, 그러니까 종교재판 신문관 추기경이 지나가다가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야, 감옥에 넣어. 라고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생겼잖아. 맞아. 딱 봐도 예수님인데 감옥에 넣어버려. 야, 신이 보통 저렇게 정직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정직하게 예수님이시네요. 네. 거기 글에 따르면 딱 보자마자 다 알아봤다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신성이니까 신이잖아. 그 다음에 밤에 찾아가. 들어가자마자 예수님한테 막 화를 내. 너 내일 화형시켜버린다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이 대신문관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와서 사람들한테 다시 자유를 한옥시키냐. 주려고 하냐고. 당신이 1500년 전에 사람들한테 자유를 줬어. 속죄해줬잖아요. 나를 믿으면 속죄할 수 있어. 저 이제 종교인도 아니고 신성에 관한 게 아니에요. 우화야, 우화. 네? 그런데 왜 와서 다시 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냐. 우리 인간들은 당신이 간 이후로 사실은 사람들은 자유를 우리한테 바치고 우리가 체계를 만들고 그 아래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왜 왔어요? 막 그래. 한참 얘기해. 그러다가 문을 가라고.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그 현자한테 축복의 키스를 내리고 그냥 가요. 네. 끝나 그리고? 이 에피소드의 끝이에요. 그래서요? 뭔지 알겠죠? 로그아웃 하신 건가? 가슴에 뭔가 울리는 게 없어요? 너무 긴 얘기 들으면 세이브하고 ESC하고 스킵하던지 아니면 로그아웃 하시는데 지금 로그아웃 하신 거 아니에요? 뭔가 막 가슴에 울리는 게 없어요? 뭐지? 뭔데 뭐가 울려요? 인간은 생각보다 진실을 그렇게 원하지 않아. 맞아. 막상 진실이 눈앞에 오면 회피하고 싶어요. 설마 6개 중에 제가 5개 틀린 게 사람들이 어차피 진실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얘기했다 뭐 이런 거 설마 얘기하시는 건 아니겠죠? 설마 저 뒷모습 어린 저 모습을 본인의 그 아니죠? 잠시만요. 신흥 종교 만드는 듣다 거 보니까 아니야? 6개 중에 5개를 내가 이렇게 한 거는 사람들이 몰라주고 진실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 나는 양떼들을 지금 계몽하러 왔는데 하려다가 진실은 추구하는 거지 진실은 밝히는 게 아니야. 끝까지 알려. 나는 추구했지. 틀린 게 아니다.
항상 쫓아가는 거지. 수평선처럼 죽을 때까지 쫓아만 가는 게 진실이고 공정 가격이고 타겟 프라이스인 거야. 못 맞춰. 뭘 이렇게 앞에 사자 얘기부터 지금 무슨 까라마조프의 형제까지들까지 왜 얘기하나 했더니 지금 본인 변명을 지금 길게 하는 겁니까? 변명이 굉장히 철학적이네. 모든 게 마찬가지라는 거지. 세상이 돌아가는 게 대충 틀려도 좀 넘어가고 그래. 이거 다 적으면 어떻게 해. 좀, 그래서 예. 좀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네. 좀 봐달라고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길게 듣다 보니까 예, 안 들어도 되는 얘기들이었네요. 편집되겠구만. 또 하지만 윌리엄 더들린이 진짜예요. 어? 잠깐만. 이것도 뭐야? 윌리엄 더들린은 전 뉴욕 연준 총재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최근에 왜 주식시장이 급변한 이유 중에 윌리엄 더들리도 있어요. 어? 이 사람이 7월 24일에 네? 얼마 전에 갑자기 금리를 내려야 된대. 근데 이 사람이 2월 21일 이후만 해도 6%까지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매파였죠. 매파. 엄청 뭐다 갑자기? 근데 갑자기 아무 뜬금없이 블룸버그에다가 지금 내려야 된다. 잠깐만. 이거 누군가의 또 사주를 받은 거 역시. 아유 진짜. 교육의 효과가 있구만. 뭐 또 딥스테이트 아니면 외계인 이게. 아유 시끄러워. 사실 금리 내려주면 좋지만 뭐야? 갑자기? 쟤 뭐 알고 있어? 라고 그래서 주식이 많이 빠졌어요. 윌리엄 더들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 윌리엄 더들리는 저렇게 도대체 뭘 적어놓으신 거예요? 내가 좀 그대만을 위한 자료 말고 시청자를 위한 자료를 만들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발 세 줄 이상은 적지 마라. 무슨 30줄을 적어왔어. 30줄을 세 줄 이상 적지 말라는데. 이게 애널리스트들의 문제예요. 애널리스트들의 문제. 자, 윌리엄 더들리가 가끔 그 뉴스에 보면 빌 더들리라거나. 그래서 나 처음에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형제인가? 근데 윌리엄을 빌이라고 불러요. 영어에서. 신기하죠? 그래서 아니 야 윌리 W로 시작하는데 빌은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찾아봤죠. 윌, 원래 좀 알고 윌리엄, 있었어. 빌. 맞아요. W 윌리엄이 독일 쪽이야. 약간 그래, W가 독일에서는 발음이 그렇게 되긴 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윌리엄 텔, 빌렐름 텔 기억나죠? 빌렐름 이게 원래 W야. W 윌리엄이 빌, 빌리, 윌리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네. 신기하죠? 안 신기해? 신기한데. 아니, 잠깐만. 우리는 고품격 주식 방송이지. 그 신기한 거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거 유튜브에서 나만 얘기할 것 같은데. 언어학개론. 에드워드, 테드. 요게 이제 이렇게 변형된다는 거죠. 로버트, 밥. 난 밥이라는 이름이 도대체 뭐야, 밥이? 로버트에서 줄여가지고. 아, 여기. 근데 이걸 왜 가져?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듣다 보면은 뭐 오동석은 사실은 땅싹 이래갖고 뭐 봐줘야 된다 뭐 이런 말 아니죠? 찔려서 찔려 디테일에 강한 그래 알겠습니다. 사자는 디테일이 약한 예, 예, 예. 엄청 디테일하잖아요. 디테일, 우리가 이 뉴욕 연준 이름도 디테일까지 정말 쓸데없이 디테일하네요. 진짜 디테일하잖아요. 이 사람이 53년생인데 86년부터 2007년까지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였어요. 네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2007년에 뉴욕 연준의 오퍼레이션 총책임자가 총괄 그 다음에 2009년부터 2018년 8년까지 뉴욕 연은 총재야. 네. 이때가 어떤 때인지 아시죠?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맞아, 맞아. 정말 금융 질서가 재편되고 금융시장이 폭등을 반복할 때 뉴욕 연준 한복판에 뉴욕 연준이 어떤 거냐면 연준에서도 당연직 못하고 실제로 연준의 심장은 뉴욕 연은이에요. 엄청 센캐네 센캐. 그래서 3인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네? 실제로는 거의 1인자에 가까워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학자고 이런데 뉴욕 연은 총재는 실무했던 사람을 앉히는 게 대부분이야. 물론 지금 연은 총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비중이 떨어지지만 어쨌든 잠깐만요. 근데 그럼 윌리엄 빌은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뭐 그냥 그렇다고요? 왜? 사소한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갑자기 빌이 나와도 얘가 윌리엄일 수도 있겠구나. 알겠습니다. 예, 정말 사소했네요. 자, 정말 이게 이렇게 빌드업이 돼서 사실은 빌헬름 텔처럼 아니면은 뭐 얘가 사실은 뭐 오바마 뒤에 있는 뭐 이런 거 짜놨더니 그냥 빌 윌리엄 그냥 빌 더들렸습니다. 오 뭐야? 요 파란 서클에 있는 게 잠깐만 또 정치나 파란 스퀘어 안에 있는 사람 윌리엄 더들리는 네. 뉴욕 또 맨하튼 월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돌격대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오, 행동대장. 시장하고 미국 재무부와 연준의 정책을 실행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치고 나온 거죠. 야, 금리 내려야 돼. 그러면 그 뒤에는 요 분이랑 옐런 재무장관 메리 핑크 저번에 배웠죠? 예, 블랙라 제이미 다이먼 이번에 이 사람 JP모건 JP모건은 사실상 중앙은행급이야. 한국은행보다 사실 더 영향력이 커. 트럼프가 이 둘을 뭐 재무장관 안 친다 이 사람들이 더 높은 사람이야. 그쪽에서는 트럼프보다 높다 오히려? 트럼프 뭐 부동산 뭐 아휴 오? 진짜로? 실세다! 그쵸.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요 뉴욕에 월스트리트의 지원이 시작됐다. 7월 24일에. 왠지 알겠죠? 잠깐만! 나 뭐 소름 쫙 돋는데? 후보가 바뀌었잖아. 네. 뭐 이유는 안 돼, 이 사람들이. 그냥 야 금리 내려! 라고 하는 거예요.
파울은 지금 글적이고 있죠. 글적? 아씨, 노려보고 있고 얘들은 내리라고 하고. 아,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던 그 월스트리트 또는 중앙은행들의 민주당 지원. 이제 그게 윌리엄 더들리라는 돌격대장의 깃발을 들고 내려야 된다라고 시작을 했다는 거죠, 지금. 진격 나팔을 푼 거야. 오! 하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앞에 들고 이제 달려갈 준비하는 거. 그럼 그건 바이든이랑 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바이든 아니죠. 아,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엔 해리스, 우리 알상무님 보기엔 미셸 오바마.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진격의 나팔을 울렸다. 전장의 북소리. 윌리엄 더들리. 그래서 주식이 빠지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쪽의 지원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선거 전까지. 그럼 우리 파월 형은 어떻게 해요? 파울은 선택해야지 이제. 파울은 사실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또 아싸입니까? 변호사라고, 변호사. 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고, 요건 여기까지고. 뭐야, 이게 제일 재밌는데. 죄송한데 네. 그 화장실 간 다음에 뭐 안 닦고 나온 느낌이라고 그러죠? 뭐야, 그래서 이제 시작인데. 한참 가다가 아니, 아니, 또 가. 거기까지 끊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검은 선이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예요. 사실상 2000년도 들어서 제일 높아. 여기 보면 5.25에서 5.5죠. 네. 근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커브라고 부르는데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돼요. 그래. 아니 근데 이거 장단기 금리 있잖아요. 이거 한번 어디 슈카세미나 저기 한번 소개를 좀 해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장단기 금리 맨날 나와. 연방기금 금리를 이 사람들은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려가면 주로 커브가 올라가. 쓴다고 하죠 우리가. 누워있으면 돈 벌기 힘들어요. 근데 서있으면 돈 벌기가 좀 좋아. 금리,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 뭐가 차이가 많이 있어야 남겨먹기 좋아. 아~ 차이가 없으면 남겨먹을 게 없잖아. 꼬치를 남겨. 꼬치가 아, 뭐가 이게 있어. 이거는 꼬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오케이. 남길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이 커브가 쓴 걸 좋아하고 단기금리가 내려가면 되게 좋죠. 왜냐면 이미 예금을 받아놨는데 단기금리가 내려가면 내가 채권을 사서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채 수요는 더 지속되고 달러는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 국채 수요가 많아지면 우리 엄마가 산 미국 국채 괜찮네. 맞아요. 제 생각에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틀림에도 일관성이 있다면 나름 쓰임이 있지 않을까. 알반 꿀도 계속 알반 꿀. 계속 알반 꿀이면 꿀을 빨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꿀이긴 해. 죄송한데 그 맞출 생각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뭐라도 하나 좀 맞춰서 이걸 좀 역전하겠다. 이거, 이 분위기를.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 자리가 안 좋아. 이 친구가 우리 트레이딩 팀의 네. 그 에이스였다는 게 우리의 비극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아니 그런 자조적인 거 말고 고품격 주식 방송이니까 끈하게 남들이 모르는 인사이트로 요거는 몰랐자고 팍 맞추면은 바로 100만 가는 알상무시요. 이렇게 달걀에게 숭배하는 이거. 진정한 현자는 숭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는 거예요. 코스피 제가 막 3천 간다고. 잠깐만 2650이요? 상단은 2800이고 하단은 나도 이제 살아야겠어. 나도 레인지 줄 거야. 하단 2650. 2650? 저도 예언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그 네. 2200에서 3300 사이에 있을 것 같아요. 야, 나도 하겠어. 나도 하겠어. 우리 엄마도 한다 그건 우리 엄마도 해. 다음에 다 또 있어. 또 있어. 일관성이 있어. 달러엔도 있어요. 오! 요만큼밖에 안 강해졌어요. 요만큼밖에. 160. 아, 아직 변명의 여지가 있다. 본인이 계속 위로 뻗는다 그랬거든요. 아, 어디서 맞아. 얘기를 했냐? 저 160 뾰족하게 찍은 점 있죠? 맞아. 거기서 자기가 위로 뻗는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딱 150판 5까지 빠지니까 바로 하단 149, 퇴진시 145. 제가 앞에 왜 이렇게 많이 깔았는지 알겠죠? 그 수밖에 없었어. 뭐지? 뭐 빌리엄 대신문관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 있었더라? 지쳐가지고 나 이제 비난을 많이 못하잖아. 그래도 옵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제가 네? 하나씩은 맞춰요. 뭐요? 모든 게 다 헛소리가 아니야. 변명을 또 길게 써놨네. 아, 애플의 상대적 강세. 다 맞췄죠? 아, 맞추긴 했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낫다. 덜 빠져. 덜 빠져. 덜 빠졌다. 오르진 않아. 오케이, 오케이.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낫다. 덜 빠져. S&P가 나스닥보다 낫다. 덜 빠져. 크립토는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원래 본래는 자 여러분 애플이 강할 거고요, 삼성전자 좋을 거고, 코스피 좋을 거고, S&P 500이 좋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빠지긴 다 빠졌는데 최악은 아니었다. 덜 빠져. 돈 벌고 싶으면 슈카 형 말 듣고, 죽고 싶지 않으면 내 말 듣고. 나는 서바이버가 내 특기니까. 다음 주에 빅 이벤트가 폭발해. 금융시장에 빅뱅이야. 오, 7월 말인데 재밌겠다. 미국, 일본, 영국 금리 결정. 이게 중요 이벤트죠. 미국이 금리를 전격적으로 내려. 네? 그럼 뭐가 많이 달라질 거고. 다음 주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 지금 꼭 채널 고정해 주셔야 될 겁니다. 중요 이벤트가 폭발한대요. 금리 결정.
이런 거 지표는 중요해. 네. 하지만 어차피 대응 못하니까 받아들이고. 그리고 한국 지표는 그냥 흘려들어. 어차피 큰 의미 없어. 소비자 물가지. 맨날 의미 없다. 맨날 의미 없다. 솔직히 의미 있는 거 그 딥스테이트 말고 의미 있는 게 윌 더들리가 그 깃발 들고 간 거는 의미가 있는데. 빌리엄이고 윌이고. 그건 중요하고 그건 중요하지. 한국 지표는 대충 듣고. 그죠. 소개받았는데 빌 더들리야. 그래서 아야 그게 뭐냐. 집에 보내라. 윌리엄 더들리 오라고 그래라. 근데 알고 보니 걔가 걔일 수도 있잖아. 형한테 전 성재 뭐 이렇게 부르면 좋아요? 정확히 불러줘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가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계좌, 내 멘탈이지.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마라. 잠깐만, 근데 그 멘탈이 흔들린다는 거는 네. 상당히 안 좋아지겠다는 거를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멘탈 관리잖아. 저거 자기이기예요. 아 동석 계좌. 중요한 거는 동석 멘탈이다 지금 쓰는 거예요. 멘탈. 보시는 분의 여러분의 멘탈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내 장고고 내 멘탈이니까 니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괜찮다 지금 그거 적어놓은 거죠. 그렇죠. 그거 딱 보니 딱 봅니까 그거네. 마이웨이. 마지막에 정리하면 왜 정리가 안 돼 이거? 정리만 세 쪽이야. 변동성이 확대될 텐데 참고 여기서 더 틀리면 퇴출각이고요 저는. 아이고. 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 한국 121선, 미국 61선 여기선 다 반등하는 자리예요. 반등하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 한국 잠깐 다시 얘기해봐. 한국 121선, 미국 61선, S&P. S&P 61선, 한국 120, 여기는 딱 걸리는 선이다? 그게 지금이에요. 지금이다? 그럼 지금 반등 믹스? 타이밍이네? 반등 타이밍이. 아래는 없네, 지금. 위로만 있네, 거의. 네. 어? 두 시간 빌드업이 또 실패하네. 야, 욕심 버려. 3천 지워! 2830까지 다시. 아, 그거보다 반등 타이밍이에요. 지금이. 아, 네. 지금이 바닥이다. 지금이라는 거죠, 바닥이니? 지금. 우리 선수 바꿀 사람도 없거든요. 주식이 지금 유지가 되려면 요거라도 맞춰야 된다. 요거라도 맞춰야 된다. 요게 만약에 또 커다란 장땡봉과 함께. 요거는 맞겠지. 요거는. 121선, 60선 있는데. 글로벌 전 사람들이 보는 중요 라인이 있으니까 요거는 맞지 않을까, 요거는. 자, 좋습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이도 저도 모르겠다. 휴가 하나 가라. 형 언제나 그랬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진실과 거짓과 정확한 뷰와 다 못 말하는 그런 것들에 혼재된 제 알포인트를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아, 됐고, 됐고, 자, 됐고. 여기가 네? 반등선이라는 거. 야, 요거 하나 우리가 하나 건너가면 된 일단은 그 선을 겁니다. 터치를 했다. 알 더들리가 손을 들었다 그랬어요. 알 더들리 맞는다. W 더들리가 손을 들었다 그랬어요. 돌국대장이라며. 뭔지 몰라도 지원을 한대. 누군가가 뒤에 들 때 따라가면은 된다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은 지금 우리 미녀 리포터. 이제는 섹시 리포터로의 변화를 꿈꾸고 있는 우리 니니양과 그리고 우리 알상무님 그 변화와 큐 잘 들었습니다. 자, 주식은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 여기서 더 틀리면 퇴출감. 준비 좀 편 들으세요.